여러분, 2002년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던 당시 18살의 강희선 씨는요, 모처럼 방학을 맞아서 구미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던 자기 언니의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언니 집에서 지내려고 놀러 간 거예요. 당시에 이 언니는요,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돈 어른들도 모두 되게 착하셔가지고 함께 지내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언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언니네 이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이 희선 씨가 저녁에 물이나 한 잔 먹으려고 부엌으로 딱 나왔는데, 어? 할머니인가? 할머니의 뒷모습이 싱크대 쪽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할머니세요? 그랬는데, 이때 이 할머니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언니의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생판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를 딱 노려보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는 할머니가 아닌 할아버지가 싱크대 쪽에서 물을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 왜 그래 사돈처녀? 뭐 잘못 본 거야? 어? 분명히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렇게 이 일은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희선 씨가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깨게 된 거예요. 아, 배 아파.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러면서 화장실로 향하는데, 아니 어디선가 그 돌 가는 소리가 들려. 되게 섬뜩하게 저녁에. 그리고 뭐에 홀린 듯이 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희선 씨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필 또 할아버지 방이네.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홀로 가위를 막 갈더니 그 가위로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감, 내가 머리 잘라줄게 라고 하면서 혼자. 그리고 그 순간 이 희선 씨는요, 할아버지 옆에 있는 또 얼굴을 모르는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선 씨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잃었었던 희선 씨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 희선 씨는 깨자마자 자기 언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옆에 웬 그 모르는 할머니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때 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는 말이, 사실 이 할아버지의 아내 할머님은요, 이북에서 피난 왔었던 아버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머님의 착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이 두 분은요, 내가 이 반지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반지라도 껴줄래요? 나랑 결혼해줄래요? 라는 청혼과 함께 이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인연인 거죠. 그렇게 두 분의 행복한 신혼생활만이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버님이 결혼 후에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청혼할 때 줬었던 그 반지를 받고 나서부터 이 아버님이 갑자기 여자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버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뭐 당연히 부부니까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이 남편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와? 나가 이 기집애야! 막 이러면서 이불을 막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그리고는 청혼할 때 본인이 아내한테 줬었던 그 반지를 자기가 도로 뺏어가지고 자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이 남편이 막, 우리 남편이 준 손가락지 너무 이쁘다. 이 가락지 너무 이쁘다. 혼자서 남편이. 우리 신랑이 준 가락지 너무 이쁘다. 자기가 남편인데.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님과 결혼은 했지만 어머님은 이유도 모른 채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르고 매일매일을 울면서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으로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스님이 이 아버님을 딱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목탁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대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목탁을. 그리고 그 순간 아버님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었다고. 사실 1950년 평안남도 덕천 이북에서 살았던 이 아버님은요 본처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북에 원래 자기의 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가는 길에 이 전처 아내분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홀로 남한으로 와서 살아가다가 이 두 번째 부인 현재 할머님을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스님은요 이때 사망했었던 전처가 이승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남편에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님은 남편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님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이 아버님은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고 얼마 안가 이 두 사람은 이제 합방을 하게 되면서 건강한 사내 아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내 아이가 희선씨 언니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갑자기 또 남편의 이상행동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내가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 남편이 아들을 쳐다도 안 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에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 한번 봐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내가 낳지도 않은 애를 뭐 봐가지고 뭐해? 어, 꼴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낳지도 않은 애인데 어, 저리 치워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여자처럼. 아이를 낳고 나서. 이때 또 한 번 이 스님은요. 전생의 어빈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잘 키우라는 말을 남긴 뒤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2년이 된 시점까지 그냥 이러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언니의 시아버지죠. 이 남편의 몸에 첫 번째 아내의 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로 두 번째 아내가 곁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처녀인 희선씨가 봤을 때 할아버지로 보일 때가 있고 낯선 할머니로 보일 때가 있고 할아버지인데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반찬 하나를 이렇게 딱 들더니 아 이거 우리 영감이 참 좋아하는 반찬인데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현재 아내로 옆에 계시는 이 할머님이 아우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담아서 더 많이 먹어요 하면서 그걸 다 받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에서의 죽은 전 부인과 할아버지 그리고 스님의 도움을 얻어서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한용. 정말 스님의 말씀대로 전생의 업이자 운명이었던 걸까요? 정말 죽은 첫 부인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남편의 몸에 빙의가 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좀 믿기 힘든 이야기죠. 솔직히 빙의가 되는 상황은요 여러 TV 매체나 뭐 여러 곳에서 다뤄진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빙의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빙의 상태로 몇십 년을 곁에서 함께 살아오고 있다는 게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옆에 분이 실제 당시 18살이었던 희선 씨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렀으니까 여튼 그 당사자 희선 씨고요. 본인 언니의 실제 이야기라고 제보를 해주셨던 겁니다. 6.25 전쟁 때 전 부인을 잃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스님의 불공 덕분인지 합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분의 형부시라고. 참 이런 거 보면은 귀신이 실제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아 그냥 정신병의 일종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